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살면서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연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의 복, 무슨 세상 권력의 복, 또 자식이 잘 되는 이 축복, 육신이 건강한 복, 이건 정말 세상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을 내가 떠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복을 내가 과연 받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세계를 소개합니다.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린 것은 성경 66권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 한 분도 듣지 못했다면 다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 역사는 약 1600년 동안 신구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사람은 학자들이 의하면 약 33명에서 34명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사람들은 33명에서 34명이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던 그 시대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약 500여 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내용을 보면 전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 땅에 왔던 다윗은 모세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의 간격은 약 500년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성경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을 했는데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한마디로 손에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보러 가십니까? 아니면 건물 보러 가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지금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귀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신 머리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역사가 안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소위 많이 했다는 사람 지식으로만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있습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머리로 받아들여버리면 전부 판단이 돼버리고 전부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로 믿는 신앙은 한끼 빠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하셨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잡대를 갖다 대면 약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 40년 동안 머리로 받았던 그 말씀이 이게 내려오는데 30년 40년 걸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 시대에 사람들 마음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성령님의 마음이 있고 성령님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내려오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인데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요?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자라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밖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환경에 찌들리고 세상 환경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언제든지 사단 마귀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밤낮 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기도로 우리가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한 단어가 계속 강조되면서 되풀이되면서 거듭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오늘 이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 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이 있는데 이 예정이 어떤 예정이냐면 창세 전이란 말은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함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한데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해서 무조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런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 육신은 몸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나는 들어와 있는지 자신에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정론이 어떤 것이냐면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는 택함 받았다. 두 번째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했습니다. 이 복은 세상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가 가난하고 육신은 질병이 있고 늘 만성질환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나만 왜 이럴까?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주받은 분이 아닙니다. 육신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하고 무엇을 주십시오 요구하는보다 하나님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나는 그래도 행복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이 가난한 것 이것도 내게는 행복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분을 믿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인쳐버리십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인침 받으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목전됩니다. 이 사람의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성전 인침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을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이나 집이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사람들 입에서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믿음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교회 좋은 이야기, 성도들 항상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의 입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말 다른 말이 안 나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육의 소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남편은 몇십 년 교회는 다녔는데 늘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일만 교우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고 나는 헌금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까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5분도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녀도 평생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다녀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이 확신이 와버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이 확신이 와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완전히 역전이 될 수가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강좌입니다.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능력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역사합니다.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증언하시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많은 능력 행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천지가 개벽할 만한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오늘 소망의 능력이 넘치는 성령 능력이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는 시대입니다. 대단히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소망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자꾸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계속해서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했어도 나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보면 똑같은 실패를 하셨는데도 한 분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바로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분이 소망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확인하러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뭘 확인하러 오셨는가 했더니 정말 목사님 원고 없이 하는지 그 확인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휴가차 한국에 들어오신 김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날 마침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지필이 다 하다 보니까 이분이 뒤에 앉으셔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을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요. 자신은 하버드대 예일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세 개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망의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와 계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 서 있는 제가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방송 설교를 하면서 성경 66권을 전체를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원고시 전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데 그것이 윤옥의 목사라는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내게는 크게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시거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세상 모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간을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간을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앙의 고백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천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다시는 이런 귀한 종이 나오지 않는 이 천재 중에 천재요 가장 귀하게 서셨던 바울이 항상 결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교회는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다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오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난 택함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말 그대로 사람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이 여자가 전해지는 학설에는 하혈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계속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몸에 일정량의 기준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오게 되고 어지러워서
사람이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지러운 사람들이 빈혈이 올 때 수혈을 하는 것도 봅니다. 이 여인은 12회, 12년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면,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괴로움을 받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돈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효험이 없고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더 중하여든 차에 더 병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이 여자는 평소에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해준 말 한마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얼굴, 이 여자에게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해준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주었냐면,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주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몸이 고쳐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우연히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준,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나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이드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줘야 되냐? 적극적으로 전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했던 간증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전하세요. 이 혈류증 이 여인은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확신이 찬 믿음을 전해주었냐면, 전 성경에 어떤 누구도 주님 옷가에 믿음으로 손댄 사람 없습니다.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초신자이면서 예수님 얼굴도 뵌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옷가에 손만 대면 자신의 몸이 치료될 것을 믿는 이 믿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런 믿음 가지기 힘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경력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력 보고 서시지 않아요. 믿음 보고 서십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먼저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뒤로 가서, 성경 강좌입니다, 주님 옷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손을 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주님 옷에 손을 대었더니 30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능력에 관해서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주님 몸에 있던 능력이 나갑니다. 이 능력 어디로 갔어요? 손댄 여인에게로 가는 순간 병이 치료됩니다. 몸에 적시 혈루가 끊으니 거쳐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있다면 반드시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이 시간 반드시 치료될 것을 확신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내 가정, 사업장, 내 가족이 어느 곳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믿음을 가져버리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왜 해결되지 않느냐고, 왜 문제 응답이 안 되느냐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고 이것 가지고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그냥 계십니다. 승리자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얼굴 본 적 없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댄 걸 아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다섯 가지 축복을 주세요. 34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따라. 첫째, 딸이라고 불러요. 이 여자를 보고 딸이라고 하십니다. 딸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혈육관계. 너와 나와는 끊을 수 없는 혈육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이. 여기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세 번째,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가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 믿음 하나 병고치러 나갔다가 다섯 가지 복 받아버려. 쓰겠습니다. 딸이라고 부르시고 두 번째가 믿음을 칭찬하셨고 세 번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구원을 말씀하시고 네 번째가 평안을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류증, 이 여인 같은 믿음 가지세요. 그러면 해결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병 고치러 갔다가 건강 축복받은 것이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딸아 너 믿음, 너 구원 받았어, 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한 가지 문제 해결을 받으러 갔다가 네 가지가 도와버려요. 이런 믿음의 여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탄하게 갈 것 같습니까? 광야길 40년 광야길, 제가 요 사이에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서 보았더니 42 군데를 머물고 가시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가시는데 계속 가시는 것보다 머물게 하세요.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갈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찬송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웃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너가자마자 사흘이 되지 못해서 마라의 썩물 만날 때 원망이 터져요. 여기서 또 가다가 엘림을 만나게 하시고 홍해가를 만나게 하시고 신광야, 신이라 말은 가시란 뜻이에요. 가시를 만나요. 신의 광야에 왔는데 신이라 말은 가시나무 숲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데려가실 때 약속 땅을 들어가기까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가다 보면 홍해를 건너가는 감격과 감동과 기적을 체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게 웃음 있고 찬송만 하며 춤을 추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그래서 마라의 썬물 만나서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가시밭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택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성경 뭐를 말씀합니까?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때때로는 피곤하고 목이 타들어간 갈증을 만날지라도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데려가시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은혜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 엘림의 축복도 줍니다. 오늘 사랑 손 여러분 만나도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은 항상 세워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항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 가지 축복을 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6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축복 한 번도 나고자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해주셨다 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어느 정도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좌우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크게 이렇게 하십시오. 주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건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어제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인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나니라. 강해집니다. 언제? 그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세요. 그리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일곱 개를 보면 반드시 결론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와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서 멸관을 주시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기도로 이기고 예배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항상 먹구름은 항상 하늘에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 장마철에 먹구름이 하늘을 잔뜩 덮어서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먹구름이 항상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태양 누구세요? 예수님. 내 가정에 먹구름이 덮어서도 나는 항상 먹구름 위에 계시는 항상 늘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듯이 그 태양은 항상 떠있습니다. 언제가 먹구름은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고난의 먹구름이 있달지라도 잠시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은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밝은 빛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여 오늘도 나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